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 공부한 기간을 생각해보면 한 2년? 2년 정도인가요? 2년? 2년 아니면 20년? 아니면 그거ですよね. 일본어로 뭔가 도서관 같은 곳에서 말을 걸어야 되나? 말을 걸어야 되나? 그 혼자서 일본어 학과 사무실에 가서 아 죄송한데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게스트를 직접 모셔서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는 이렇게 귀하신 분이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짧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나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지금 그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워킹 홀리데이 얼마나 했어요? 지금 거의 1년 정도 됐어요. 1년? 아, 이제 나루미 씨는 잠깐만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나루미랑 벌써 알고 지낸 지 거의 한 1년째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루미에게 반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루미도 저한테 반말하기로 했는데 나루미가 반말 못해가지고 나루미는 존댓말로 하고 저는 반말로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루미는 언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지? 그 제가 다음 주에 돌아가요. 다음 주? 다음 주 무슨 요일이요? 다음 주 화요일에. 화요일? 그러면 일주일도 안 남았네.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러면 나루미는 지금 한국어를 엄청 잘하는데 공부를 우선 한국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그 한국어 공부를 그 시작했을 때가 제가 회사에 다녔을 때였어요. 그래서 회사에 다녔을 때가 2022년, 23년 정도였는데 회사에 다니면서 조금 그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둔 후에 제대로 공부해서 한국에 왔어요. 아, 그러면 한국 오기 전에 이미 한국어를 좀 할 수 있었어? 뭔가 단어, 아는 단어는 있었는데 그래도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네. 그래도 총 공부한 기간을 생각해보면 한 2년? 3년? 정도 된 건가? 2년 정도인가요? 2년? 2년 아니면 2년 반? 아, 2년 반 정도? 근데 내가 나루미를 작년 8월인가? 9월쯤에 처음 봤잖아. 아, 네네네. 거의 오자마자 처음 봤는데 근데 그때도 이미 한국어를 엄청 잘했었단 말이야. 아니에요. 아, 그때 기록을 남겨놨어야 아니에요, 됐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어 공부를 독학으로 어떻게 했었어? 저는 뭔가 참고서, 뭔가 교과서 같은 거를 그 서점에서 사서 네 공부했어요. 아니면은 뭔가 유튜브 같은 곳에서 팟캐스트나 그 뭔가 문법 같은 거를 그 가르쳐주는 그런 뭔가 영상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좀 공부했어요. 아, 그러면 진짜 완전 뭐 수업을 들은 것도 아니고 혼자 영상 보고 책 보고 네, 이렇게 맞아요. 한 거네. 뭔가 그때 좀 도움이 됐던 책이나 영상 같은 게 있어? 도움이 됐던 책이네, 영상. 응. 전 시험 보려고 샀던 책이라서 그 토픽 책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초급이라서 토픽 2급 그 공부하는 그 책이. 아, 토픽 1급? 초급이면 토픽 1이지? 2급이야? 토픽 1이 초급? 그 붙었을 때가 2급이었어요. 토픽을 언제 봤었어? 토픽은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제가 한국에 왔을 때가 그 작년에 8월이었는데 그 토픽 봤을 때는 작년에 7월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 좀 그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아, 네 그렇구나. 처음에 봤어요 토픽을. 아, 그러면 나루미는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는 한국에 와서 공부해야겠다라거나 아니면 한국에 와서 살아야겠다거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 언젠가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언제인지는 잘 그 결정하지 않고 그때는 그냥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왜 갑자기 워킹홀리데이에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제가 그 대학생 제가 원래 그 학생 때 좀 K-POP이나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대학생 때 처음에 친구랑 한국에 왔는데 그때 뭔가 그 서울의 그 도시 분위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 여행으로 왔었어? 아, 네, 여행으로 왔는데 그때 그 역사적 건물이나 그 현대적 건물이 같이 고 함께 있는 그 경치가 너무 예뻐서 뭔가 이런 곳에서 한 번이라도 살고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인터넷에서 알아봤을 때 그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 알게 되고 네. 하고 싶다 그런 생각 그렇게 됐어. 정하게 됐어. 그때 경복궁 갔었어? 아, 경복궁 갔어요. 아 그러면 워킹 홀리데이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어느 정도 했어? 지금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반년 정도 뭔가 준비할 게 많이 있었어? 워킹 홀리데이 준비할 게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때 준비하는 서류 중에 그 계획서 같은 거 있었어요. 근데 계획서를 영어나 한국어로 작성해야 돼가지고 제가 그때는 한국어 실력이 그 지금보단 더 낮아서 그 서툴러서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어로 일단 작성했다가 그거를 일단 아는 그 단어로 스스로 번역해서 그래도 안 되는 단어를 파파고 파파고를 사용해서 조금 뭔가 이상한 부분도 있으면은 다시 인터넷으로 그 조금 알아봐서 작성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왜 처음부터 번역기를 안 쓰고 먼저 혼자 해보고 번역기를 돌린 이유가 있어? 약간 공부라고 생각했어?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뭔가 지금 그때 제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뭔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고 공부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 쓰는 거 뭐 계획서 쓰는 게 어려웠던 거야? 비자 발급 과정 중에? 맞아요. 그 생각하는 거나 그 또 다른 질문 중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힘들었냐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그거야 그러면? 맞아요.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한국에 1년 정도 있으려면 뭐 집이라든지 뭐 앞으로 할 일들 그런 것도 미리 계획을 해야 되잖아. 아 맞아요. 그런 건 어땠어? 뭐 집 구하고 이런 거? 아 그것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에 좀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준비했어? 뭔가 그 성장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랬구나. 네. 아, 지금 있는 숙소는 어디야? 고시원이요. 고시원. 뭔가 그런 워킹 홀리데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같은 거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아니면 그냥 한국인들이 집 구하는 사이트에서 찾은 거야? 고시원 같은 거는? 저는 일본 사람들에게 그 집을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있구나. 뭔가 부동산 사이트 같은 거 있는데 거기서 저는 찾았는데. 뭐 어디야? 사이트가 뭐야? 사이트가 그 해야나비라는 곳에서 네. 찾았는데. 근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 사이트도 봤어요. 뭔가 그래. 네이버 부동산이라던가 뭔가 다른 그 어플도 조금 보고 그래서 역시 다 한국어라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해야나비로 네 맞아요.
고시원 생활은 어떤가요? 고시원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네. 어떤 게 좋아? 뭔가 필요한 것이 다 있고 뭔가 냉장고나 침대 침대도 있고 주방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래서 뭔가 편하네? 편하죠. 나는 고시원 하면 조금 좁잖아 방이. 그게 좀 걱정인데 그쵸, 괜찮았어? 그쵸. 혼자 살기에 나쁘지 않았나? 네.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그랬구나. 나쁘지 않군. 워킹홀리데이로 왔는데 바로 일을 시작한 건 아니잖아. 어학당을 먼저 다녔지. 맞아요. 그러면 어디 어학당이었지? 그 저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있는 어학당에 다녔어요. 네, 한국 외대. 거기는 보통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았어? 나루미가 있는 반? 제가 있었던 반은 그 베트남 사람, 그리고 일본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 나라 사람이 제일 많았어? 제일 많고, 그리고 그 이외로는 그 태국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대만, 그리고 엄청 많네. 엄청 많았어요. 체코 사람도 있었고, 헝가리. 이런 어학당 들어갈 때 레벨 테스트를 봐? 봐야 돼요. 무슨 레벨이었어? 처음에? 처음에는 그 일본에서 온라인 테스트를 봤는데 그때는 3급이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몇 급까지 있어? 그 6급? 그 초급이 1급부터 시작하고 6급이 그 가장 그 높은 거. 급인데 제가 중급이었어요. 그래서 3급이라서 그러면 그 3급 친구들이랑 계속 올라가는 건가? 좀 레벨업도 있지 않았어? 어학당. 맞아요. 그때 그 시험도 있잖아요. 시험도 있는데 그때 성적을 보고 성적에 따라서 뭔가 이 정도면 괜찮다. 올려주고. 네. 맞아요. 그 테스트를 몇 달마다 했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올려줘? 아니면 뭐 세 달? 레벨 지금 한 달 반? 한 달 반 간격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학기가 거의 그 3개월이나 10주? 10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중간 시험이랑 기말 시험이 있어가지고 뭔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숙제도 있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시험 끝나는데 그 다음 주에는 그 새로운 그 시험의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뭔가 시험 기간 그런 그랬구나. 그 그런 시험이 기분이었어요. 되게 빨리 다음 시험 이렇게 되네. 이번 시험 보고 다음 시험 이게 간격이 맞아요, 되게 맞아요. 짧구나. 와, 그래서 졸업할 때 뭐 총 6개월 다닌 거야? 어학당은? 저는 6개월. 총 6개월. 나루미는? 네. 나루미는 6개월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서 6개월만 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 2학기 한 거야? 네, 2학기 6개월. 그래서 6급까지 올라갔던 친구들은 수료식 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가운? 가운이라고 하네요. 가운. 그거를 그 입고 6 레벨 올라가면 가운이 입을 수 있어? 맞아요. 저도 그것까지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안 돼가지고 왜? 그 1급부터 6급까지 있고 저는 3급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 학기 그 첫 번째 그 학기가 그 3급 그 2학기 2학기 때는 그 4급 그렇게 되었어요. 거기서 더 하면 이제 5급, 6급까지 올라가고 맞아요. 6급 올라가면 가운 입고 졸업할 수 있다고? 그쵸. 너무 오래 다녀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제 주변 친구들도 6급까지 그 마지막까지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저랑 똑같이 그 4급
한국까지 다녀서 그 자기 나라에 돌아간 친구도 있고. 아, 그랬구나. 네. 그러면 그 어학당 전체적으로 좀 어땠던 것 같아? 그 경험이 한국어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됐어? 아니면 뭐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었어? 둘 다 도움이 많이 됐어 한국어 네. 실력에. 제가 그 일본에 있었을 때 독학으로 공부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계속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고 그래도 그 어학당에 와서 그 선생님이나 그 친구들과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말하는 그 기회나 기회가.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뭔가 그리고 그 수업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발언 하고 싶었고 발표 열심히 했어? 발표 열심히 했어. 진짜? 역시 좀 부끄럽지만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도 하고 그러니까 더 도움이 됐겠다. 적극적으로 네, 맞아요, 했으니까 맞아요. 맞아. 제가 나룸이 그 공부했던 공책 같은 거랑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전교 1등의 책이었어요. 아니요. 그 바리스타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필기를 엄청 꼼꼼하고 자세히 해서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공부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군요. 아르바이트 경험을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그러면 어학당은 6개월 다니고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찾았죠, 혼자. 맞아요. 그때는 좀 과정이 어땠어? 아르바이트 혼자 찾고 구하고. 가선이 저는 그 일했던 곳이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청소? 청소할 업무라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그 빨리 찾았어요. 아, 혹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 처음부터? 아, 맞아요. 아, 왜? 제가 그 원래 그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혼자서도 많이 여행도 했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 뭔가 머무르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곳에서 뭔가 직원으로서 그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게스트하우스 처음부터 그렇게 뭔가 정해서 찾았어요. 서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아, 맞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힘들지 않았고 뭐 일은 어땠어? 그러면 구하는 건 괜찮았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거는?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어. 체력적으로 힘들어? 네. 하루 딱 출근을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돼? 다 그 대실했던 객실 청소해야 돼요. 청소를 직접 그 배드 메이킹. 배드 메이킹. 그 쓰레기 그 뭔가 수거하는 거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 뭔가 청소 스태프 스태프라도 뭔가 손님한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대답해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해? 어떤 뭔가 그건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여기 근처에 맛있는 데 있어요? 이런 거 물어봐? 아, 뭔가 인천공항까지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외국인이 아, 네네 맞아요. 아. 그런 질문도 있었고 뭔가 그 손님이 아, 오늘은 제가 계속 밖에 있으니까 그 동안에 그 조금 청소를 해달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러면 해주는 게 룰이야? 뭔가 손님이 없을 때 청소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게 룰이야? 아, 네, 맞아요. 아, 그런 그 신청 같은 거 받으면 일단 매니저님에 일단 그 보고해서 그 매니저님이 그 오늘 그 손님이 그 없는 동안에 그 해야 하는 그 객실, 그 청소해야 하는 객실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주시고 그거를 좀 뭔가 나누면서 네, 직원분들이랑 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일은 청소 일이네? 아, 맞아요. 거의 청소나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그 초식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조식 준비. 아, 조식, 아침. 아, 맞아요. 아침. 어. 간단한 그 빵이나 뭔가 음료수 같은 거, 그리고 커피 같은 거를 그 준비해서 네, 설거지 하거나. 아. 신데렐라. 청소하고 신데렐라네요. 그럼 출근도 일찍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조식 준비 같은 거는? 네, 맞아요. 그 조식이 그 아침은 8시, 또 10시까지 있는데 그래서 8시까지에는 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에는 저는 아침 6시 반쯤에 진짜? 6시? 아니네요. 7시? 그 뭔가 늦어도 6시에 일어나고 일어나서 6시 40분 그쯤에 출발했던 출발했던 것 같아요. 매일 시간이 좀 달랐어? 그 스케줄이 나오는 건가? 아, 매주 달라요. 네. 그랬구나. 그래도 좀 해보고 싶었던 일이잖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어떤 게 재밌었어? 제가 전 성격이 내향적인 편이라서 뭔가 혼자서 뭔가 집중해서 하는 일이 너무 좋아해요. 신데렐라 스타일. 신데렐라 스타일이요? 그래서 객실 청소가 저한테는 생각보다 적성이 잘 맞았어. 맞았고. 맞았고. 가끔은 그래도 그 손님이랑 이야기할 기회도 있어서 그것도 재밌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 맞아. 그 다른 구독자 질문 중에 그게 있었거든. 뭔가 한국어로 모르는 거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이런 거 있었는데 나루미는 대부분 응대하는 고객이 외국인.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 응대를 많이 했어? 일본어? 일본어나 영어나 중국어로. 네. 아, 그러니까 뭔가 그 언어 때문에 어려웠던 거는. 아, 근데 영어랑 중국어. 아, 맞아. 영어랑 중국어도 할 수 있어요. 나름에는.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까먹었는데? 특기는 아직 전 남아있어가지고. 네. 응대할 정도는 괜찮았어? 하는 정도는? 너무 간단한. 간단한 단어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촬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뭐 사장님? 사장님이랑 얘기할 일은 없었어?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일은 없었어요. 네, 간단하게 그 인사하는 정도? 그러면 언어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없었겠다. 뭔가 저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이었는데 근데 마네자님이나 실장님, 이사님, 사장님 뭔가 위에서 일하신 사람들은 다 한국 분이셨고 그래가지고 뭔가 일본어 쓸 때도 있었고 한국어 쓸 때도 있었어요. 같이 점심 먹을 때나. 그랬구나. 네. 그러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특히 좋은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제가 이거 말하고 싶거든요.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그 회사에 다녔을 때는 교통비 회사에서 내줬는데 한국에서는 교통비는 스스로 내야 하는데 근데 식비가 나와요. 아, 식비를 줘요. 얼마 정도? 만 원 정도? 20만 원? 그리고 따로 평일에 점심 먹을 때는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는데 식권 따로 줘요. 아, 그러면 밥값으로 돈은 안 나갔겠다. 아, 네네. 절약할 수 있었겠다. 네. 아,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거기가 좋네. 그 아르바이트 장소가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전에는 점심도 스스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취생활 하면서. 근데 알바 한 후에는 계속 그렇게 식권도 주시고 식당에서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요리할 일이 없었어? 맞아요. 저녁만 하면 됐나? 아침, 맞아요.
그래서 너무 변했어요. 아, 변했고. 식권을 준다. 응, 영양도. 영양도. 영양도 줬잖아요. 좋아, 응, 그치, 그치, 그치. 그 한국 대학교에 있는 식당처럼. 학식 식당처럼.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어요. 좋았겠다. 그러면 어려웠던 거는 있나요? 어려웠던 거? 어려웠던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특히 없었어. 한국어로 그 얘기할 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뭔가 모르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같이 그 일하신 그 사람들이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이 그 계셔가지고 뭔가 나이가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그 마르트나 그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일본 분 아니면 한국 분? 아, 한국 분이요. 아, 맞아. 그러면 좀 얘기할 때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을 것 같아. 또 있었고 뭔가 남성 분이나 여성 분에 따라서도 뭔가 제가 그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있을 때랑 조금 못 알아 때가 네,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뭔가 다시 그 물어보거나 이 단어는 모르는데 혹시 어떤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면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도 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네. 합니다. 친절하게 그러면 아르바이트 질문 마지막으로 좀 아르바이트 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아르바이트 했을 때 뭔가 재미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곳이 그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외국인 손님이 많은 그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가끔 일본 분도 그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근데 그 손님들은 그 거기서 일하는 그 직원분이 다 한국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떤 날에 그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뭔가 그 휴대폰 화면 이렇게 여기에 그 번역 화면 있었어요. 그 일본어를 그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화면이 있었고 그 뜻이가 인천공항에 어떻게 가면 되냐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일본어를 당연히 읽을 수 있어서 인천공항 인천空港ですよね 일본어로 인천공항이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분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일본어 잘하시네요. 일본어 듣게는 됐을까? 그 해외에서 같은 나라 그 사람을 만나면 조금 안심감이 생겼나봐요. 그분도. 그래서 뭔가 여기에 일본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뭔가 일본어로 그냥 그 소통할 수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그 아르바이트에서 타연이 한국어를 쓰는 일이 졌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그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모국어로도 그 이렇게 같은 나라 사람들을 그 뭔가 도와줄 수 있구나 그런 뭔가 기쁨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여행할 때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그런 그 게스트하우스 아르바이트 특징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어학당 경험이랑 아르바이트 경험을 물어봤고 그래도 1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을 했잖아. 그동안의 경험이 전체적으로 어땠어? 생각보다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잘 맞았어?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이 그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뭔가 생활 방식도 좀 비슷해서 그랬는지 저한테는 뭔가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편했어? 네.
그리고 언어도 잘 할 수 있을 때 와서, 그러니까 모를 때 온 게 아니니까 생활하기도 편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뭐 특별히 좀 안 맞다 싶었던 건 없었어? 안 맞다 싶었던 거.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맵찔이에요. 맵찔구나. 맵찔이고 그리고 술도 못 먹어서 이것도 뭔가 알수 같은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맵찔이랑 알수. 그러네. 다 안 좋은 단어네. 맵찔이, 알수. 그렇죠. 그런 단어가 있어서 뭔가 외웠어요. 저 음식점에 갔을 때 뭔가 거의 다 타연이 뭔가 담백한 음식이나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매운 음식이 타연이 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매운지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뭔가 메뉴판 같은 거 보고, 또 그 한국 사람한테 매운 정도잖아요. 그거는 외국인한테 아니라서. 그치.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맵지 않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도 그걸 먹어도 되나? 뭔가 너무 생각보다 맵거나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사진으로 보면은 뭔가 색깔도 맵지 않게 보이는데 막상 먹다 보니까 너무 맵다 그런 것도 있었고. 아 진짜? 뭔가 음식이 안 맞는 음식도 있었어. 너무 매워서. 매워서. 뭐가 매웠어? 불닭볶음. 불닭볶음면을 도전했어? 그거는 어쩌다가 먹었어? 궁금해서 먹었어? 그거는 그냥 그 여행으로 왔을 때였는데, 근데 다른 그 라면도 맵다 하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라면은 잘 안 먹겠다. 대부분 엄청 맵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좋아하는 그 라면이 진라면의 순한맛. 그 진라면의 순한맛.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네, 여기 진라면 순한맛을. 그 매운맛이랑 순한맛. 순한맛 좋아하는구나. 진라면. 순한맛은 그러니까 딱 좋았어요. 그 매운 그게 정도가. 진짜? 원래 라면은 좋아해? 일본 라면? 좋아해요. 뭐 좋아해? 돈코츠, 쇼유. 쇼유라면? 쇼유라면 좋아해. 나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 그래요? 항상 돈코츠? 이치란 먹어봤어? 이치란 한 번 먹어봤어요. 거기도 돈코츠 먹었던 것 같아. 맞아요. 여기 거기는 돈코츠였던 것 같아. 그 라면이 매웠다는 이야기였고. 네. 워킹홀리데이랑 뭐 유학 올 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게 혼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서 좀 친구는 잘 사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 걱정되지 않았어? 처음 올 때? 저도 고민했어요. 너무 뭔가 그래서 어학당에 그 다녔던 것도 있고. 근데 어학당에서 그러니까 어학당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근데 제가 그 다녔던 어학당에서는 그 언어교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었어요. 언어교환 프로그램. 거기에 있는 그 한국 학생들이랑 그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유학생들을 그 마칭해서 그 매주 토요일이나 뭔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그 선발인 줄 몰랐어요, 제가. 선발인 줄 몰랐어?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신청하고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네, 제가 가을 학기랑 겨울 학기, 이 학기 둘 다 신청했는데도 이유는 모르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진짜? 아쉽게도. 왜 떨어졌어? 그게 랜덤인 것 같아? 랜덤인 것 랜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근데 떨어진 줄 모르고 근데 떨어져서 그때 너무 속상했던가 막막하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되지? 뭔가 도서관 같은 곳에서 말을 걸어야 되나? 말을 걸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조용한 곳이니까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것 뭔가 연기를 좀 안 냈어. 안 내는데 어떻게 했어? 그래서 어떤 날에 선생님이 그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안을 해주셨어? 네, 아드바이스 같은 거. 아, 그러면 한국 애들하면 일본 학과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뭔가 한국 친구 모집 게시판 같은 곳에 그런 그 모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전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되나? 너무 고민했는데 무서웠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뭔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연기를 내서 혼자서 일본어 학과 사무실에 가서 아 죄송한데 그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 혹시 뭔가 한국집 맛집 같은 그 메모르 게시판에 붙여도 되나요? 이렇게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친절하게 아 네,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주셔가지고 뭔가 그때는 그 작은 그 메모지에 한국 친구 맛집 저는 나름이라고 합니다. 98년생 뭔가 취미나 그런 것도 그리고 MBTI MBTI를 쓰고 한국도 없잖아요. 한국인인 줄. 그쵸. 그 게시판에 붙여서 계속 연락을 기다렸어요. 근데 2주 후에 2주 후나 명이, 기다렸어? 네, 한 명이 연락이 와서 그 친구도 저랑 나이가 똑같아서 그래서 아 그러면 직접 만나자고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친구랑 같이 세 명 같이 만나고 이야기해서 생각보다 그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서 안전한 사람. 안전하니까 그 한국 외대 학생이었고 뭔가 그 언어 교환 같은 곳에서 언어 교환 어플 같은 곳에서 뭔가 인터넷에서 뭔가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기보다는 괜찮다. 그리고 제가 좀 안심감 느껴서 네 만나는데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도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서 뭔가 진짜 그 언어 교환 목적으로 그 교류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치 막 인터넷으로 처음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아서 만날 때 엄청 무섭고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학교 학생이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 같이 만나면 어떻게 얘기했어? 일본어로 얘기했어? 한국어로 얘기했어? 섞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친구가 일본어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자신이 없다고 해서 그 일본어가 잘하는 친구를 데려도 되냐고 해서 세 명 같이 만나는데 그래서 일본어랑 한국어를 섞어서 얘기하고 네, 그 후에도 뭔가 그 친구의 친구가 나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줘서 그때부터 조금 친구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루미가 한국 와서 여행도 되게 많이 다녔잖아. 네. 전국 방방 곳곳을 다녔잖아. 근데 보통 친구들이랑 많이 갔나? 아니면 혼자 갔나? 친구랑 갔을 때도 있었는데 거의 다 혼자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여행을 같이 간 친구들이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야? 아니면 또 다르게 또 만난 친구들이야? 다른 곳에서 만난 친구랑 그리고 어학당에 같이 다녔던 친구. 그러니까 네. 뭐 어학당 친구들도 있었고 나루미가 직접 모집함 이렇게 해서 쪽지 붙여서 만나게 된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친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와도 용기를 내면 맞아요. 용기도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행동력이. 네. 용기와 행동력만 있으면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뭔가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 선발 떨어지고 두 번이나 떨어졌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직접 용기 내서 행동하니까 그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났네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좀
일본이 그리웠던 순간들? 향수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 저는 거의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국에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뭔가 어차피 1년 지나면 그 일본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한국 생활이 저랑 안 맞아도 괜찮다. 1년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한국에 와서 딱히 그거 그리운 거보다는 1년을 진짜 열심히 잘 놀다 가야겠다. 그런 이 생각이 더 컸겠다. 그럼 이거는 궁금한 게 한국에서 여러 관광지를 가봤는데 나루미가 제일 좋았던 장소가 어디였어? 저도 여러 번 생각해봤어요. 이거 어디가 좋았는지.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 다 각자의 좋았어요. 매력이 있어? 맞아요. 뭔가 지방에 따라서 매력이 있었고 그래서 고르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뭔가 일본에서 다시 돌아가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 또 방문하고 싶은 곳 한 가지 한 군데 한 군데 어렸네요. 두 군데 두 군데 두 군데 괜찮아요? 두 군데 괜찮아요. 두 군데 저는 역시 서울 서울이랑 그리고 부산. 아 역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가장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맞아요. 뭔가 다른 데 가서 뭔가 제가 지금 그 워킹 홀리데이로 그 오기 전까지는 제가 한국에 여행으로 네 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왔네? 다 서울이었어요. 다 서울이었어? 서울이었는데 그 다른 그 지방에서도 뭔가 다른 매력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었고 근데 여기저기 다녀도 여기저기 다녀도? 그 서울에 돌아갈 때 뭔가 안심감이 생겼어요. 점점 여행 끝나고 나서 서울에 돌아갈 수 있고 집이다 뭔가 고향이 아니지만 고향이 아니지만 두 번째 고향 뭔가 그 실제로 집이 있다 보니까 그랬겠지? 그런 것도 있고 한강 보면 너무 힐링이 되고 서울 좋죠. 부산은 그러면? 부산은 바다를 좋아해서 심플하네? 바다를 심플하게, 좋아해서 심플하게 바다를 좋아해서 예뻤다. 네. 그러면 서울 부산 빼고 하나 한 군데 서울 부산 너무 군데? 유명하니까 최근에 경주 다녀오셨는데 맞아요. 경주도 좋았어요. 경주 좋죠. 경주도 역사적인 그것도 볼 수 있고 맞아요. 뭔가 제가 느꼈던 거는 경주는 그러니까 일본의 교토 같은 느낌? 뭔가 역사적인 그런 것 같아요. 많다 보니까 그리고 고분? 고분? 고분 맞아요. 고분 맞아요. 고분 그 일본어로 고분라고 고분 하는데 거의 비슷하네요. 발음 비슷하죠. 그 무덤 아 맞아요. 무덤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 아 교토 한국의 교토 그런 느낌 나라나. 그래서 그러면 서울 부산 경주 좋았다. 네 다른 데도 좋았어요. 나도 국내 여행을 그렇게 자주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난 요즘 좀 많이 가보려고 하고 있어. 아 그래요? 나루미한테 추천받아야 될 것 같아. 나루미가 나보다 더 많이 나보다 훨씬 많이 간 것 같아서 한국에서 생활할 때 생활비? 생활비가 뭐 일본에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드는 편인지 아니면 적게 드는 편인지 그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었거든. 어떤 것 같아? 생활비 이거 사람에 따라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 비싼 거 먹으면 많이 쓰는 거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물가 그 서울에는 카페가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포장할 수 있는 카페도 많고 그런 곳에서 많이 갔다 보니까 너무 식비가 생각보다 들더라고요. 맞아. 다 식비. 나도 다 식비인 것 같아. 서울 살 거의 때. 거의 다 식비? 그리고 뭔가 우유나 치즈가
엄청 비싸게 느꼈어요. 저는. 일본에 비해서? 네, 일본에 비해서. 아, 어디서 쇼핑했어, 보통? 이마트 같은 데서 장을 봤어? 아니면 그 집 근처에 있는 마트? 개인 마트? 아. 개인 마트 같은 곳에 가거나 가끔 그 대형 마트도 갔었는데 생각보다 그 혼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맞아. 가족! 맞아! 다 가족 전문? 어, 가족 전문 음식들이 있었어, 재료들이. 나도 양이 많아요, 너무. 일본 가서 느낀 게 진짜 혼자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더라고. 방울토마토도 다섯 개. 뭐 상추 10장 이렇게 팔더라고. 아, 그래서 아, 맞아.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마트 가서 장보기가 애매해. 저 애매해요. 계속 애매해요. 남고 버리고. 근데 안 살 순 없고. 뭐 가끔 쿠팡에서도 뭐 인터넷 쇼핑 사이트 쿠팡에서도 샀어요. 그게 더 쌀 때도 있어. 쿠팡이. 그렇죠.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사실 분들은 쿠팡을 저는 아주 추천합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야? 회원이었어요. 아, 회원이었어. 이제 정리했어?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루미는 기회가 있으면 또 한국에 와서 살고 싶나요? 기회가 있으면은 살고 싶. 아, 다시 돌아오고 싶어. 그 아직은 계획이 없지. 한국에 다시 돌아올? 지금 계획이 없고 일단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그 한 나라에 한 번밖에 그 없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저는 이미 그 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올 거면은 그 취업 비자나 다른 비자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어떤 비자를 이용해서 한국에 올지는 결정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 그래도 여행으로라도 한국에 또 오세요. 그러면 또 워킹홀리데이나 어학당 생각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 뭐 팁이나 팁 아니면 뭐 좋았다라던가. 그러니까 그냥 그 지금 그 나이를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한국에 오고 싶다,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정말 있으면은 제 행동력이랑 용기가 있으면 올 수 있어요. 만약에 돈이 없어도 그 자기 나라에서 조금 아르바이트 하거나 뭔가 꼭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이 있으니까 진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올 수 있다는 거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의 교훈이다. 용기와 행동력. 저도 원래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네. 많이 많이 오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아, 네.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에 많이 오세요. 네, 아, 오늘 이렇게 나루미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 팟캐스트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해주셔서. 일본에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 많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만들어놨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나루미와의 대화 어땠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또 다음에도 게스트로 나오고 싶은 한국에 계시는 외국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대돼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나루미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다음 주 라이브랑 다음 주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제가 그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뭔가 비가 와도
그러니까 날씨가 어떨 때도 뭔가 한국 드라마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한국의 날씨가 어떻든 뭐 비가 날씨가 안 좋은 날에도 뭐 좋은 날에도 다 계속 생활할 때 한국 드라마에 있는 기분이었어. 맞아, 그 주인공이 아니지만 아 뭔지 알 것 같아. 드라마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도 들어요. 일본 가면 애니 주인공 된 기분 들어. 뭔가 그 일본 저한 친구들도 말했는데 일본에서는 그 일본 감성이 있다고. 맞아 맞아, 일본 감성 있어.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있는 것 같아. 한국 감성? 오, 난 궁금해. 드라마 같은. 드라마 같은 느낌이야? 뭔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국의 겨울에 특히 그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그 도깨비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노래가 나와요. 저는 머릿속에서 Beautiful 그거? 그 뚠뚠뚠뚠뚠뚠 뭐야? 뚠뚠뚠뚠뚠뚠뚠 그리고 버스 탈 때도 그렇고 버스 탈 때도? 응, 버스 탈 때랑 지하철 탈 때도 그렇고. 이 노래요. 제가 노래 잘 부르지 나로미 댄스가 말했죠. 이 노래 뭔가 한국 분위기에 취하고 있는 느낌? 나름 인생 드라마 뭐야? 인생 드라마 이런 거 어렵지. 하나 고르는 거 어렵지. 그냥 딱 떠오르는 거. 이렇게 크게 말하도 돼요? 뭔가 제가 그 회사를 그 그만두는 용기가 낸 드라마가 아무것도 쉽지 않아. 아무것도 드라마. 하고 싶지 않아. 서련. 하고 싶지 않아. 이걸 보면서 회사 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조금 용기가 났던 것 같고. 그리고 로스쿨 알아요? 로스쿨 드라마도 뭔가 공부하는 그 동기부여가 됐어. 그래서 요즘도 가끔 봐요. 로스쿨. 동기부여 받고 싶을 때. 찍었어. 같이 춤을 출까요? 같이 춤을 출까요를. 디디 디디